제목은 약간 MSG 느낌 좀 있어요. 진짜 부자 가짜 부자.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자의 목적지를 재산의 크기로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자산의 크기로. 네. 근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신과 함께 주말 특집 투자는 책과 함께 61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저는 이프로입니다. 저는 김프로고요. 그리고 네, 4프로입니다. 네. 연습 안 해도 되네. 저희 3프로 플러스 이제 4프로님까지 네. 네, 총 4프로가 또 오늘 책을 한 권 선정해서 여러분께 네. 투자에 좀 도움이 되는 혹은 뭐 여러분의 부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사경인 회계사님과는 뭐 저희가 같이 지금 뭐 아카데미도 하고 있고 참 끈끈하게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좀 오랜만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한 두 달? 네. 지금 물건 놓은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제주도에 계신 거죠? 제주도 이사를 드디어 갔죠. 네. 지지난 주인가요? 네, 지금 한 2주 정도 됐고 이제 도민이 된 상태에서. 아, 도민입니까 이제? 네. 재난수당 나옵니까 제주도? 그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디서 받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고. 받고 가시지 아마 없을 텐데. 좀 애매하더라고요. 자람에게 시기가 어긋나면 서울서 한번 받고 제주도 한번 더 받을 수 있나 싶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네. 요즘에 이제 또 정부 쪽에서 자진 네. 그런 기부죠. 기부. 네. 네. 하고 있으니까요. 네. 우리 하프로님은 하셔야지. 네, 그렇죠. 자, 우리 사경윤 회계사님과 함께 투자는 책과 함께 61번째 시간 네. 할 건데 오늘은 아주 의미 있는 책을 좀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사경인 회계사가 골라온 책이 아니라 저희가 책을 골랐죠. 우리가 고르고 사경인 회계사를 호출을 했지. 네, 왜냐하면 이 책의 저자가 바로 사경인 회계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저자를 모시고 투자는 책과 함께. 그런 원칙 아닌 원칙이 있잖아요. 직접 저자를 잘 안 모시죠 우리가. 이 책 그렇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자칫 책 광고처럼 네. 보이거나 실제로 책 광고 될까 봐 네. 그렇긴 한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네, 그렇죠. 4%잖아. 그렇죠.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책이 정말 괜찮아. 아, 책이 일주일 네. 됐는데 벌써 5세를 지금. 네. 아, 벌써요? 아니 근데 사실 이게 경제 출판업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상당히 아니 4%가 왜 거기서 책을 냈지? 아, 질투는 나는데 경제 경영 관련 서적들 보면 사실 우리와 너무 동떨어진 얘기인 경우도 사실 적지 않습니다. 뭐 무슨 뭐 피터 린치냐 하여튼 뭐 유명한 사람들 책 보면 뭐 좋은 얘기긴 하나 내 삶에 적용하기는 조금 거리가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의무감으로 읽게 되는 책들도 있어요. 네. 책도 안 읽으면서 서점에 서가에 꽂아야 되는 책들.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한편에 반대쪽에서는 너무 뭐랄까 이게 저 무슨 뭐 당장 뭐 100억 만들어줄 것처럼 이렇게 그런 책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3억 벌기. 네, 그건 좀 사실은 영양가는 없는 그러니까 MSG가 많이 쳐진 음식 같은 거라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잘 조화되어 있고 중심을 잡는 책들을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노력하는데 마침 이 책이 딱 그런 책이 됐습니다. 물론 제목은 약간 MSG 느낌 좀 있어요. 진짜 부자 가짜 부자. 약간 좀 MSG 느낌은 있는데 내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가 진짜라는 뜻이죠? 확진자라는 뜻은 아니죠? 막 진짜. 자, 오늘 사경인 회계사님 새 책 일단 어떤 책인지 한번 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저게 아 쑥스럽겠다 본인 책 소개하려면. 아니 뭐 이제 익숙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진짜 4% 됐네. 예, 그러니까 돈 얘기를 조금 하고 싶었어요. 돈 얘기. 예,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뒤에 책을 읽어본 편집자 쪽에서 자기는 이 문구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 하면서 뒤로 빼셨는데 약간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이 너는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라.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제 와서 이제 돈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 아버님이 사실 받고 싶었던 교육을 충분히 못 받으셔가지고 예전에는 그래서 나는 내 자식은 돈 때문에 공부 못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 하셔서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아버님이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하셨어요. 네가 왜 돈을 벌려고 그래? 너는 돈은 내가 번다 임마. 그렇죠. 예. 공부해. 돈은 아빠가 벌 테니까 돈 걱정. 네가 왜 돈 걱정을 하고 네가 왜 돈을 벌 생각을 해? 공부만 해. 그래서 공부만 열심히 해서 뭐 회계사가 되고 뭐 하란 대로 잘 한 것 같은데 회계사 생활을 막 5년 정도 했는데 이게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재정 상태가 뭐 회사 감사를 하고 회사 컨설팅을 하면서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어떻게 기업이 돈을 덜 벌어야 되는지 얘기는 해주고 있는데 내 재산 상태는 엉망이었거든요 진짜로. 회계사 돈 잘 벌지 않습니까?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연봉이 그렇게 세지도 않던데. 아 그래요? 생각보다. 그리고 또 그때 제가 입사하고 한 5년 차쯤이 이제 2008년. 아 그렇습니까? 요새 느끼겠지만 제가 이제 2007년에 주변에서 주식으로 막 돈을 보니까 나도 회계사 연봉으로 10년 벌 걸 옆에서 누가 1년 만에 벌어버리니까 그래서 나도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조금 해봤는데 이게 잘 되니까 네. 드는 후회가 야 이게 올라가서 좋은 게 아니라 더 살 걸 빚을 내서라도 샀어야 되는데 이제 주가 지수가 1400에서 그때 2000까지 막 가니까 내가 왜 소극적으로 조금만 질렀을까 해가지고 2000 됐을 때 제대로 질렀죠. 제대로 질러가지고 은행 가서 이제 물어봤죠. 얼마까지 되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신용대출 신용으로 5000까지는 된다고 하길래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샀는데 이제 2008년에 그 난리가 나버렸으니까 그래서 뭐 일은 열심히 했는데 뭐 주식도 잘못되고 그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네네. 다시 좀 점검하고 나중엔 약이 됐지만 형님에게 저런 과거가 있습니다. 굉장히 인간적이다. 야, 그래놓고 거기서 그 한 10년 후에 여러분 투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저런 양반이 내가 오늘 저녁 먹고 엘리베이터 타고 같이 올라오는데 나보더라고. 1월 2월 3월 다 플러스 났어요. 내가 뭐라 할 줄 알아? 나 진짜 이런 얘기 안 하거든. 네. 내 거 좀 어떻게 안 될까? 와 지금 1, 2, 3월에 플러스가 나셨다고요? 하여튼 뭐 오늘은 이제 주식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요 문제보다는 좀 더 이제 부 그 이전의 얘기를 쭉 그렇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부라는 걸 설정을 하고 정의 내리고 그 추구를 할 것인가. 네. 자 근데 부자 얘기는 사실 우리 저 경제경영 관련 가면 부자 아빠 가난 아빠부터 시작해갖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책들과의 뭐 그래도 우리 사경영회사만의 좀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겠습니까? 사실 뭐 저 근본이 원래 이제 본업이 회계사여서 그런지 네. 사실 그 회계라는 도구가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는데 되게 유용한 도구거든요. 회계가. 예. 그만 말씀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말씀하셨으니까 그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그 책에 보면 네.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책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는 학교에서는 우리가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학교에서는 뭐 남이 돈 버는 방법, 남을 부자를 만들기 위한 어디에 들어가 가지고 좋은 월급쟁이가 되게 한 방법을 가르쳐 주지 네가 부자가 되게 한 방법은 가르쳐 주지 않는다. 네네. 그래서 학교 공부가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나왔던 얘기가 단 한 가지 과목은 예외다. 회계는 배워라. 장기적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회계는 필수로 알아야 된다라고 기요사키 책에 나오거든요. 이거 회계 배웠었나요? 상업이라는 과목이 있었어. 아, 상업. 부기. 아, 거기서 부기. 거기서 좀 배웠지. 네. 아, 그러네요. 그죠? 대차대조표 뭐 이런 거. 저 그때 그렇게 나오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저는 그걸 봤을 때 제가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를 봤을 때 저는 회계사였으니까 네. 되게 약간 기뻤어요. 그치 맞아 회계는 다 알아야 돼 그렇지 내가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막상 아까 말씀드린 또 내 자신의 재무제표를 그 당시에 만들어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주니까 기분은 좋았지만 왜 회계가 근데 부자가 되는데 필수 과목이지? 나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회계사들은 또 다 부자인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어서 네. 야 내가 기업을 부자 만들어 주는 것만 할 게 아니라 그 회계를 나한테 적용해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 그리고 실제로 그걸 해봤을 때 진짜 좀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하고 나니까 시중에서 많이 나와 있는 책들이 하는 얘기 그것들이 아, 어떻게 엮어져 있는지 알겠고 조금 두리뭉실한 얘기들을 저는 이제 좀 약간 구체적인 걸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회계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기록을 하고 측정을 하고 기록하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실천을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 실천하는 방법 네네 사실 뭐 부자가 되는 방법이야 뭐 살 빼는 방법은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는 거듯이 네. 부자가 되는 방법도 사실 좀 쉬운데 문제는 살 빼는 방법을 몰라서 못 빼는 게 아니고 실천에 옮기지 못하니까 네. 근데 그걸 부자가 되는 방법 실행에 옮길 때 제가 써본 도구 중에 제일 좋은 것 중 하나가 회계였고 그걸 어떻게 우리 삶에
실제로 내가 써가지고 네. 내가 부자가 된 도움을 받을까 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뭐 무슨 부자 방정식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네. 부자 방정식이라는 게 뭐예요? 그 좀 심플하게 정리를 해보고 싶었는데, 네. 그 저는 회계가 약간 부자가 되는 길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역할을 내비게이션 예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우리가 뭐 목적지를 찾아갈 수는 있거든요. 네. 운전 잘하시는 분들 뭐 길을 알고 있으면 내비게이션 안 켜도 내가 잘하는 길이면 갈 수 있듯이. 굳이 회계를 몰라도 내가 부자가 됐다 하시는 분도 사실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시는데 내비게이션을 켜면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훨씬 거기에 대해서 실수를 줄일 수 있고 빨리 찾아갈 수 있듯이 네네. 회계가 내가 부자가 되는 길을 찾아가는 내비게이션이 된다고 보는데 네. 그때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작동하는 원리가 그거거든요. 첫 번째는 현재 위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 위치. 예, GPS가 켜져가지고 네.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지 내비게이션이 작동을 할 거고 두 번째는 목적지를 입력해줘야지 네. 목적지를 입력해줘야지 아 저길 가려는 거야. 그러면 경로를 이제 내비게이션이 찾아가지고 아, 그렇죠. 보여주면 그걸 따라가듯이 회계가 이 역할을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재테크를 한다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자기 현재 위치를 모르고 몰라. 있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재무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냐. 제가 여쭤보거든요. 네. 가지고 계신 자산이 얼마 정도 되시냐고.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이제 떠올리죠. 입 밖으로 네. 내지는 않는데 제가 강의 가서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자산이 네. 보통 얼마 정도 되시는지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라고. 네. 그런 다음에 제가 여쭤보는 게 자본은 얼마신가요? 자본? 예. 네. 자산과 자본을 따로 물어보신다고요? 예. 네. 근데 사람들이 기업하는 사람도 아닌데? 예. 네. 개인한테? 예. 네. 그런 거 잘 안 물어보던데. 맞아요. 자산만 물어보지. 그 자산이라고 했다가 자본? 어? 뭐 둘이 다른 거야? 아 자산, 아 자본. 아 그러면 자산은 부동산 포함해서고 그쵸. 자본은 그거 빼고 내 쓸 수 있는 돈입니까 혹시? 자산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총량이라면 네. 자본은 거기서 부채를 빼야 되는 거죠. 부채를 빼야 돼요? 네. 그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이라고 그러고 이게 회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정식이거든요. 그렇죠.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 근데 회계에서는 사실 기업 회계에서는 자산은 부채 플러스 또 자본이라고 그래요. 내가 뭔가를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산을 이걸 구축을 하려면 부채로 조달을 하든지 자본으로 조달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조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 자산은 부채로 조달한 거랑 자본으로 조달한 게 있다. 그래서 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수학적으로는 같은 얘기지만 좀 네. 의미가 다른 게 네. 우리 개인은 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애매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내가 내 자산을 내가 출자를 냈다고? 이 개념은 와닿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한테 자본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네. 방정식을 어떻게 좀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이건 이제 순자산. 순자산이라는 표현 같은 표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가장 먼저 파악하라고 하는 건 적어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내 자산이 얼마인지 한번 쭉 적어보셔도 좋겠고 내 부채가 지금 얼마인지 쭉 적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순자산이 얼마인지를 파악을 하는 거. 이게 지금 현재 위치가 나와야지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을 될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자기 순자산이 얼마인지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뭐 사야 돼요? 올해는 뭐가 좋죠? 길부터 찾는구나. 그렇죠. 일단 내 위치 당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네.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물어보면 좀 답답한 네.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전세 보증금은 이건 저 자산에 들어갑니까? 전세 보증금도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고민을 막 해보라고 던져드리거든요. 네. 전세 보증금은 자산일까 아닐까요? 세입자 입장인지 주주 입장인지. 저 세입자죠. 세입자 입장에서 네. 자산 아니야? 자산. 다 자기 돈 아니야? 근데 이거 뭘 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 다른 데 가더라도 계속해서 걔는 묶여 있어야 되는 돈이니까. 맞아. 그 자산을 무슨 자산이구나. 적어 보고 나서 적어 보라. 그다음 적어 보라고 말씀드린 게 그게 수익률이 몇 프로냐. 아, 수익률. 자산을 쭉 적어 본 다음에 제로죠, 제로. 무슨 고민을 하게 되냐면 전세 자금은 보증금은 제로는 아니에요, 수익률이. 왜 그러냐면 뭐가 있냐면 전세 보증금을 안 줬으면 네. 월세를 더 줬을 테니까. 예. 네. 그러니까 내가 전세 보증금을 1억을 줬으니까 월세가 안 나가는 거지. 만약 이게 보증금을 안 줬다면 나가야 될 돈이 월세가 뭐 다달이 50만 원씩 나가야 된다. 네네. 그럼 이건 1억을 준 대신 50만 원을 줄였으니까 5%. 아 그만큼은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저 5%는 아니지만 수익이네요. 600만 원 정도 되니까 한 네. 6% 정도의 비용을 줄여주는 수익률 6%짜리 자산이 되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적어보면 와닿는 게 어떤 것들을 느끼실 거냐면 나는 자산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산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이게 진짜 자산이냐 가짜 자산이냐. 네네. 제가 대표적인 게 사람들한테 그냥 자산을 적으라고 그러면 제일 비싼 거 두 가지가 집, 집, 차, 차 네. 이렇게 적히거든요. 그래서 내 자산 적으라고 그러면 집 얼마짜리, 차 얼마짜리 적으세요. 그럼 자동차가 수익률이 몇 프로인지. 걔는 진짜 마이너스 같은데. 우리가 아니야, 그게 없었다면 매일 택시를 탔어야 되는데. 택시나 지하철 타면 감가상각 당하잖아. 네. 기름값도 들고. 지하철 훨씬 싸죠. 그쵸. 그 차가 없었다면 네. 여자친구를 데리고 매일 고급 식당에 가야 되는데 그 차가 있으면 한강시민공원에 가서 라면을 먹어도 돼. 그러면 그 세이브 되는 돈을 생각해봐라. 네. 돈으로 연애합니까 형님? 아 정말. 당신은 아. 하드웨어로 할 수 있지만 돈으로 연애를 해야 되는 사람도 많아요. 아 정말. 눈물 나게 하래 또. 그쪽에 사람마다 다른 거죠. 자산이 오히려 이제 이자님은 자산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재밌냐? 그러니까 저한테는 걔는 마이너스지만. 그렇죠. 굳이 없어도 되는데 네, 나는 꼭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네. 답을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스스로 아. 적어봐야지 내가 진짜 이 자동차가 자산이냐 나한테 자산이 아니냐. 그러니까 진짜 자동차가 자산이라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자동차를 사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손익계산서에 수익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 자산이라는 건 돈이 되는 게 자산이기 때문에 네. 그걸 구입했을 때 앞으로 내 수입이 늘어나면 자산인데 과연 자동차를 샀을 때 우리가 그 다음 달부터 수입이 늘어나는지 아, 아니면 그러네. 지출이 늘어나 버리는지. 그러네. 테레비 사는 순간 지출 늘어나죠. 네. 티비? 네? 아 그렇지. 테레비 보면서 저 넷플릭스 가입하지. 아, VOD 보지. 네. 응? 괜히 광고 보고 뭐 사게 되지. 네. 그렇지. 근데 예를 들어 제가 무슨 저 타이탄을 사갖고 계속 막 열심히 배달 다니고 이래서 돈이 그러면 자산인 거죠. 이름 아 자산이네. 내가 이거 가지고 저 뭐 쿠팡플렉스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네. 배송으로 아르바이트를 한다 막 이러면 자산이 될 수 있죠. 아. 그 개인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럼 그 기준은 얘를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나의 자산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 이걸로 판단하는 네. 거예요. 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어 보면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자동차는. 사는 순간 다음 달부터 기름값 나가지 보험료 나가지 예를 들어서 내가 3천만 원짜리 차를 샀을 때랑 5천만 원짜리 차를 샀을 때 네. 이게 진짜 자산이라면 3천짜리보다 5천짜리가 내 수익을 늘려야 되는데 비싼 차를 사면 살수록 지출이 더 나가니까 아니, 엊그저께 어제 올라왔죠 제주도에서 네. 존리 대표 만났어요? 아니요. 아 존리 대표하고 식사한 느낌이 나는데. 아차 회사냐. 네, 차 회사냐, 집 회사냐 말씀하시죠. 회사 주식을 사야지. 그러니까. 그렇죠. 아, 여튼 뭐 대충 그럼 우리 이 방송 들으시거나 혹은 보는 분들도 아 한번 내 목록, 내가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목록들 쭉 한번 적어보시고 그다음에 얘가 나한테 수익을 가져다 주는지 아니면 마이너스인지를 몇 프로짜리 수익률을 가져다 주는 아, 몇, 그 프로인지도. 몇 프로인지를 적어보려고 하면 되게 많은 고민이 아, 되실 거예요. 오늘 당장 좀 해봐야 되겠다. 아, 나는 진짜 자산이라고 일단 이거 자동차 2천만 원짜리 처음에 막 자동차를 내가 살 때 가격으로 적어야 되나 중고 가격으로 적어야 되나 네. 고민을 하시는데 고민이 별로 안 되는 게 몇 프로짜리 자산인지라고 적는 순간 오 잠깐만 이게 자산이 맞나? 부채다 부채 오히려 난 집 차 있다고 이게 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 현위치 파악하고 네. 경로를 찾아가고 과연 그럼 남편은 자산인가 고민 중이다. 남편이요? 남편 자산이지. 남편은 돈을 벌어 주잖아. 어떤 아니야 자동차 같은 느낌일 것 같은데 남편은 왜요? 뭐 속만 썩이고 뭐 보증이나 수고 자꾸 고장 나고. 조금 안 좋은 얘기인데 아이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이제 아이는 자산인가 부채인가 부채죠. 예전에는 자산 예전엔 자산의 성격이 많은데 요즘 부채지. 예 부채죠. 예전에는 큰 부채지. 예전에 솔직히 형인 되면 돈 벌어왔잖아. 예전에는 그지. 분명히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나는 이 좋은 차를 타고 가면서 이걸 인생의 보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난 회사에서 더 열심히 일한다. 이게 내 보람인데 이 차가 그래서 나의 에너지를 만드는 거다. 수익률 연간으로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적어보라고 말씀. 저렇게 말씀하시면 진짜로 내가 차 사기 전보다 차 사고 나서 내가 열심히 더 기분 좋게 일해가지고 내 봉급이 올라가는지 막상 적어보면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네. 자, 그러면 뭐 우리 한번 책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자, 책 제목이 부자인데 진짜 부자랑 가짜 부자를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네.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허풍선이들이 가짜고 뭐 몰래 숨겨놓은 사람이 진짜인지 아니면 뭐 금액이 얼마 이상이 진짜인지 뭐 어떻게 이거 판단합니까? 제가 뭐 일단은 제 생각이 하지만 저 책의 제목이 진짜 부자 가짜 부자가 됐던 게 사실 저 책을 읽어보신 편집자분이 제목을 좀 뽑아주셨더라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GPS 내비게이션에서 그 출발지를 그렇게 파악한 다음에 네. 우리가 이제 목적지를 입력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엔 그 목적지도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내가 부자의 목표 결국 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나는 순자산이 계산해봤더니 자산이 뭐 5억 잡히고 부채가 3억이니까 현재 2억이더라. 근데 내 목표는 10억 순자산 10억을 만드는 게 10년 안에 뭐 10억을 만드는 게 목표다. 네. 그러면 지금 2억인데 뭐 10년 뒤에 10억을 만들려면 10년 동안 8억이 늘어야 되니까 네. 1년에 8천만 원씩 늘어야겠네. 야, 내 연봉이 5천인데 말도 안 되네.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자의 목표 목적지를 순자산 재산의 크기로 많이 잡는 것 같아요. 자산의 크기로. 네. 근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가짜 부자가 제가 생각하는 가짜 부자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 A, B 이 두 사람이 있는데 A는 네. 뭐냐면요. 지금 대기업 임원이고 나이는 이제 뭐 은퇴 정년 퇴직을 한 4, 5년 앞두고 있고 근데 강남에 아파트 한 15억 정도 한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현금 자산은 한 5억 정도 들고 있는 이 아파트 15억에 현금 5억에서 순자산 한 20억 정도 들고 있는 임원하고 두 번째 B는 뭐냐면 병원 의사 그러니까 자기 병원 개원한 의사인데 월 소득이 한 3천 정도? 오. 그러면 A가 부자냐 B가 부자냐? 대신 의사는 현재는 뭐 무슨 아파트나 이런 건 없고. 네, 사실 지금 뭐 이제 병원 개원하느라고 막 이것저것 쏟아 부어가 대출 받고 막 이래가지고 네. 자산은 뭐 크지는 않고 아직. 젊어요? 나이는 이제 뭐 40 정도 됐다고 볼까요? 40? 네. 개업 의사? 네. 둘 다 결혼했어요? 네. 결혼했는데 와이프도 의사 아니야? 아니 그것까지는 가지 말고요. 네. 애가 이제 막 또 의사는 어려서 이제 막 크겠지. 네. 학원비도 많이 나가겠고. A는 이제 애들은 이제 거의 이제 대학 졸업 돈 나갈 건 유학 보내 유학 보내 났는데 이제 둘째만 마저 아니 지금 답을 몰라서 지금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 보는 거야. 방송 분량 뽑으려고 그러는 거야. 자, 그럼 전 의사로 가겠습니다. 의사 월 소득 3천 자산 없음 이게 부자다. 자, 김프로 님. 순서대로 해. 김프로 님. 뭐 빨리 하세요. A가 부자겠지. A. 대기업 임원 자산 얼마나 그랬지 대기업 20억 20억 이건 둘 다 납치했을 때 누가 더 몸값을 더 많이 내느냐 이거예요 부자는 나라면 의사가 되고 싶으니까 네. 의사로 갈게요 네. 의사 저랑 40이라며 의사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죄송하지만 저는 둘 다 부자가 아니라고 아~ 항상 이런 식이야 보면 앞으로 둘 중 하나 해줘야지 항상 이런 식이더라 그러니까 A는 뭐냐면 제가 보기에 A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 아까 순자산 20억을 목표로 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위치인데 네. 근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제가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15억은 집 이라고 해서 가용자금은 사실 집에 묶여 있으니까 없고 네. 집은 내가 깔고 앉은 집이 15억짜리긴 하지만 네. 그 집을 뭐 팔아가지고 어디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한 5억 남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식들이 이제 첫째는 졸업했지만 둘째는 마저 유학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시집장가도 보내줘야 되고 네. 근데 나는 이제 정년퇴임이 몇 년 안 남아 있으니까 노후에 나는 어떻게 보내지? 제가 지난 겨울에 아카데미 했을 때 그 상태에서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쭤보시는 분들 이제 와서 주식이라도 그럼 해야겠구나 내가 대기업 임원까지 올라오고 뭐 아파트 15억 있고 하니까 뭐 걱정을 안 하고 있었는데 막상 지금 은퇴를 한 5년 정도 앞둔 상태에서 나머지 2, 30년이 아, 답 없지. 펼쳐져 있는데 지금 답이 안 나온다는 거야. 답 없지. 남들은 그걸 보고 야, 강남에 10억짜리 아파트에 현금 5억, 20억 있으면 부자 아니야? 우리가 하는 목표는 그건데 이렇게 되시는 분들 많고요. 네. 그 B는 뭐냐면 B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아버님이 야, 너는 공부 열심히 해. 훌륭한 사람 되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의사.
변호사, 뭐 회계사 네. 이렇게 되는데 지난 겨울에 똑같이 질문을 주신 분이에요. 지난 겨울에 질문을 주셨는데 상태가 뭐였냐면요. 그러니까 저한테 어떤 질문을 주셨냐면 주식 때문에 이제 강의를 들으셨는데 네. 질문이 어디로 이어졌냐면 회계사님은 와이프를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라고 주식하는데? 네. 주식으로 설득이 아니라 그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본인은 병원을 개원해가지고 지금 소득은 괜찮지만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거냐. 사실 경쟁 병원도 막 옆에 들어서고 그렇죠, 있고 그렇죠. 언제라도 뭐 더 좋은 병원이면 손님도 그렇지. 확 뺏길 수도 있고 나는 언제까지 매일매일 환자들만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막 일요일까지도 막 진료를 맞아요. 하고 막 이러고 네. 있는데 근데 집에 가면 와이프는 약간 자기 인생의 목표가 내가 번 돈을 다 쓰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내가 아까 둘 다 결혼했냐고. 네. 그런 생각 안 해봤어? 무슨 생각이요? 아, 지금 우리 사회교사가 얘기하는 것 같은. 저요? 전혀요. 저는 뭐 전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리주시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 이렇게 하니까 네. 와이프 입장에서 제가 저도 옛날 그 비슷한 상황 저는 있었거든요. 아까 보상을 받고 싶은데 네. 이 사람이 하루 종일 병원에 있고 주말까지도 진료를 하면 나한테 해주는 그런 거 대신. 당신은 못해주면 그 돈이라도 벌어주면 난 그거라도 쓰는 재미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다른 걸로 잘 해주던가. 뭐 해주는 거 없이 돈만 아, 벌어주고 있으니까. 아내 입장에서? 아내 입장에서. 그 아내 입장에서 나 돈이라도 뭐. 쓰고 그 재미라도 친구한테 자랑해야지. 아. 저쪽 남편은 뭐 이렇게 애들하고 놀아주고 막 뭐 아, 같이 우리는 그런 게 갔다 없으니.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상을 하려고 하더라고. 제가 옛날에 조금 소득이 높았을 때 네. 나한테 보상을 해주고 싶어요. 하루에 강의를 막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네. 벌면 야 그 고생해서 벌었으니까 그러니까 좀 나한테 내가 하루 강의 얼마 버는데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고생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쓰게 되더라고요. 김밥 먹을 예를 들어 모든 김밥 뭘로 썼어요? 그러니까 김밥 야 8시간 강의했는데 김밥 야 모든 김밥 뭐 모든 그런 거죠. 좀 모든 돈까스 치즈 김밥 가지고는 안 돼. 그렇죠. 그래서 뭐 참치 같은 거 이렇게 막 한다거나 막 아, 그런 식으로 쓰게 비슷하다. 돼요. 저는 이제 요즘은 그런 일이 뭐 흔치 않은데 네. 예전에 혼자 호텔 뷔페 이런 데를 막 아, 갔어요 저는. 한다니까요. 아 진짜로? 네 혼자 호텔 뷔페 가서 특이하다. 저기 어디야 맛있는 데 몇 군데 있어요 그래갖고 혼자 막 한 8만 원 막 이런 걸 먹어요. 네, 네. 혼자가? 혼자가요. 그러니까 맨날 뭐 라면 먹고 막 그 김밥 먹고 하다가 아, 테이블에 혼자 앉아? 네. 그래서 하고 나서도? 코로나고 나서도 그래서 한 아 그건 진짜 이상하지 한 3주 뭐 이렇게 하게 돼요. 미치게 일하다 보면 예 한번 뭐한테 뭐 그거라도 내가 뭐 어디 가서 뭐 야, 즐기고 이럴 시간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술도 잘 안 먹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저는 돈 쓰는 순간이 없잖아요. 그런 걸 가끔 하긴 했었어요. 그런 상태에 많이 빠져가지고 저는 저한테 그 재무적인 고민을 많이 털어놓으신 분들 중에 하나가 의사들이에요. 아 그래요? 되게 고소득인데 내가 이걸 계속 유지할 수가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가지고 나는 네네. 그럼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될까. 실제로 저 아시는 분 중에는 진짜로 저한테 강의 들으셨던 분인데 그 병원을 어느 하루 아침에 접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사는 거 아닌 것 같아가지고 졸업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셨냐면 전 세계 오페라 좋아하셔가지고요. 네. 전 세계 오페라 보러 돌아다녔어요. 돈을 많이 모으셨는 모양이죠? 큰 병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강남의 성형외과였어요. 그러니까 아직 은퇴하실 나이는 전혀 아닌데. 아닌데.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어떻게 했냐면 병원을 운영하실 때 뵌 게 아니라 투자 주식 강의를 들어오셨는데 네, 네.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식사 네, 한번 하자고 네. 하셔가지고 얘기해 보니까 자기가 사실 이제 병원을 했었고 옛날 좀 크게 했었다. 근데 충분히 벌어놓은 것 같아가지고 나는 내 인생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병원을 그냥 넘겨버리고 그 돈 가지고 오페라. 와. 구경을 자기는 오페라 좋아해요. 그게 가능했던 게 미혼이셨어요. 그 몇 년도예요? 그게 제가 늘 아내가 있냐고 묻는 거예요. 누가 부자인지. 아니, 지난 겨울은 아니죠. 지난 겨울 아니에요. 아, 다행이다. 아, 지난 겨울에 그랬어. 그 양반 오페라도 못 보잖아요. 맞아. 못 보지. 몇 년 전에 그렇게 해서 돌아다니셨는데 저한테 강의 들어오신 게 그 돈을 가지고 뭘 했었냐면 저 주식을 투자를 했대요. 그래서 약간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단타로 네. 뭐 굴리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계좌가 계속 쪼그라.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아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제깍제깍 대응을 했을 텐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쪽은 해외는 막 서버도 느리고 한국 접속도 시간도 안 맞고 그게 안 되니까 내가 돈이 안 벌리는구나. 라고 판단을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투자 방법을 바꿔야겠다. 네.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가치 투자 같은 걸 한번 해볼까 해서 들어오셨다가 이제 강의 듣고는 저한테 이제 그런 고민들 본인이 젊었을 때 이렇게 왜 지금은 병원을 그만두고 이렇게 됐는지 네네네. 왜 강의를 들어왔는지 이런 말씀들을 한참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옛날에는 이 정도 돈이 충분할지 않는데 이게 사실은 막 쪼그라들고 그러니까 쪼그라들고 있는 걸 보고 있으니까 두려움 생기겠네.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줄어드는 걸 계속 보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A나 B보다는 그게 제가 말하는 약간 가짜 부자에 가깝지 않냐. 단순히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부자가 아닌 것 같고 소득이 고소득이더라도 부자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제가 봤던 사람 중에 진짜 부자 같은 사람은 옛날에 작곡을 하셨던 분이에요. 네. 아, 저작권. 젊었을 때 썼던 노래 몇 개가 좀 잘 돼가지고 네. 노래방에서 계속 불려가지고 한 달에 저작권으로 몇백 정도가 계속 그래도 들어와요. 그리고 옛날에 저작권 받아서 좀 잘했을 때 그때 이제 좀 부동산을 오피스텔 사가지고 네. 거기서 임대소득도 좀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뭐가 있냐면 굳이 이제 지금은 이제 작곡을 열심히 안 하시는데 근데 저작권으로 들어오는 돈, 월세 들어오는 돈 이거 좀 뭐 하냐면 낚시 좋아해서 그냥 낚시하고 다녀요. 아내가 낚시.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설득했대요? 같이 이제 제주에 내려갔어요. 제주에 살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서 애들 뛰어 놀게 하고 그 부업으로 이제 간혹 제주에서 페스티벌 같은 거 있으면 가서 연주하면서 아. 뭐 조금 받고 근데 그렇게 사는데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낚시하고 연주하고 애들 이렇게 하고 아내도 하고 싶은 일 좀 하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내는 이제 애들이 이제 커고 나니까 그러니까 약간 컵샵 해가지고 플라워랑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행복해요?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부자인 것 같아요. 뭐 어마어마 한 달에 몇천씩 버는 건 아니지만 소득은 의사보다 훨씬 낮고요. 재산은 아까 그 강남 아파트 가지신보다 낮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분이 부자라고 생각되는 게 자기 삶의 시간을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뭘 할지 아 나는 낚시 좋아하니까 낚시하면서 네. 뭐 굳이 내가 소위 말하는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도 저작권에서 들어온 소득 월세로 조금 그러면 이거 이것만 해도 뭐 최저 생계비는 그러니까 자기 식구들이 살 돈은 되고 플러스 내가 거기에 뭐 가끔 연주해 가지고 들어오는 돈 와이프가 저 커피숍 저걸로 생계를 유지해야 된다가 아니라 플러스가 뭐 100이라도 되면 플러스 거기 100이 얹어지는 거고 우리가 커피숍에서 100만 원 그럼 어떻게 살아 이러는데 그 상태에서 플러스 100만 원이면 아 이미 이게 해결된 상태에서 플러스 100이기 네네네.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여유롭게 살아요. 저는 그게 진짜 부자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네. 얘기하기에 자기 원하는 걸 하고 살 수 있는 삶 그게 진짜 소위 말하는 그 경제적인 자유라가 네. 그걸 의미하잖아요. 경제적으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 막 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충분히 좀 자유를 느끼는 삶 그게 진짜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거 그 돈이 갖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삶이 갖고 싶은 게 아닌가. 아 근데 네? 사프로님 그분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분 누구예요? 그 제주도에서 낚시하고 네. 뭐 네. 작곡하면 뭐 진짜 만족하면서 부자라고 생각하는지? 자기는 만족하고 있어요. 아 나는 그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 아. 왜냐면 어떤 부분인지 알 것 네? 같은데. 알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 그분은 아마 그 진짜 부. 그 정말 규모 있는 부, 그분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 부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월수 300 저작권료 들어오고 와이프가 차집에서 100만 원 들어오고 또 가끔 알바해서 100만 원 벌어서 안분지 쪽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게 어떤 면에서 아, 참 잘 살고 부자라고 느껴지지만 사실 그 내부에 아, 아이들도 장가 보내야 되는데 또 집도 하나 살 그런 고민이 없을 거 아니에요. 낚시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할 것 같은데 최소한의 어느 수준 이상의 부는 쌓아야 그렇지. 된다. 그렇지. 절대적인 부의 어떤 수준에는 도달해야지 그런 삶도 낚시를 해도 근심이 없지. 아, 월수 2,300 개런티 되고 찻집에서 100만 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뭘 한번 해보고 싶었냐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객관화시켜 볼 수가 없을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자기가 자기 삶에 만족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뭐 좀 그럼 뭐 욕심을 줄여라 아니면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자연인이 뭐 부자일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나려가가지고 뭐 나는 자연이다 사는데 그러니까. 이게 부자인가 싶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걸 업이 회계사다 보니까 숫자로
저걸 어떻게 부자의 기준을 다시 세워볼 수가 없을까? 네. 그러니까 부자의 기준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산으로 20억이냐, 30억이냐, 50억이냐 이렇게 세우는데 제가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내가 이제 20억을 목표로 해가지고 20억을 벌고 나면 네. 20억 정도 벌면 아 그러면 나는 아까 말했던 강남에 아파트를 사가지고 나는 강남에 가서 살아야지 해서 강남 2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 동네에 가서 보면 네. 사실 2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그쵸. 기본이니까 거기다 혹시. 플러스 알파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에 내가 딸랑 20억 들고 아파트만 사고 들어가면 그 동네에서 이제 내가 제일 가난한 거잖아요. 부자 동네에서 제일 가난하죠. 그래서 이제 아들이 가가지고 아빠 우리 집은 왜 별장이 없어 막 이런 얘기 하는 거고 왜 우리 집은 엄마가 직접 밥을 해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 야 20억 가지고 안 되구나 최소한 50억은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또 50억을 향해 또 달려가고 또 50억이 되면 또 50억 동네 가가지고 이제 100억이 보일 거고 이게 계속해서 그렇게 가는 게 와, 나는 조금 그게 자기 인생을 사는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때 이제 그렇게 좀 했었거든요. 저도 네. 이제 목표를 이렇게 금액으로 잡고 지금 내가 순자산이 얼마인데 이 정도 순자산이 되면 괜찮겠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잡은 목표는 그거였어요. 내가 지금 순자산이 이 정도가 있는데 10년 뒤에는 예를 들어서 월세만 바꿔도 살 수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도의 월세가 나온 아파트 그 건물 네. 꼬마 빌딩이 시세가 어느 정도 하는지 네.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가지고 네. 보면 지금 뭐 월세 얼마 이게 나오니까 네. 이 정도면 살 수 있어.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내 돈만 가지고 사진 않을 테니까 대출 받아서 거기 네이버 부동산 쳐보면 지금 이 물건에 대해서 대출 얼마 몇 프로까지 나오는지 그렇죠. 나오니까 해서 잡았더니 그럼 잠깐 이자를 내야 되니까 이 월세 빼기 이자면 줄어드네. 그럼 좀 더 큰 부동산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잡고 난 다음에 야 지금 내 순자산이 이 정도인데 10년 뒤 이 정도가 되려면 1년에 얼마씩 늘어야 되는지 네. 잘라보니까 한 달에 100시간씩 강의해야 되더라고요. 한 달에 100시간씩 강의를? 네. 한 달에 100시간씩 강의를 해야지 야 이 상태가 되는구나 해가지고 제가 한 달에 100시간씩 진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100시간씩 진짜 그래서 성대결절 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가 성대결절이 오고 네. 그게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대결절이 와가지고 말을 한 달 동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서 쉬는데 처음에는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강의 막 이제 한 달에 100시간씩 하면 강의하는 기계되거든요. 단내나지. 제가 뭐 이렇게 어제 여기 가서 무슨 얘기를 했지 그저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막 하루에 8시간씩 5일 연속 40시간 강의하기도 하고 막 이랬으니까 그렇겠네요. 그렇게 하다가 성대결절이 와가지고 쉬게 되니까 처음 너무 좋더라고요. 어쨌든 강의 다 취소하고 이렇게 쉬니까 그 우리 넘어진 김에 쉬어가지고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한 3일 지나니까 이게 미치겠는 게 내가 강의를 해가지고 꽤 많은 돈을 벌고 있었는데 성대결제 딱 오는 순간 이번 달 내 수입이 제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 두려움이 느껴지냐면 안심이 안 되는 거죠. 아까 그 의사가 느끼는 불안감 제가 똑같이 느끼는 게 아 내가 강의를 하지 않으면 내 소득이 제로구나 라는 두려움. 의사도 진료 안 하면 제로 되지. 네. 그래서 뭐가 느껴지냐면 와 근데 내가 강의를 언제까지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와서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하지? 사실 제가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이제 뺑소니 사고로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그 나중에 그 상담을 받고 알았어요. 네. 제 잠재의식 속에 그 공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갑자기 떠났기 때문에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잠재의식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그런 사고를 당하면 만약에 내 두 아들과 내 아들과 와이프는 어떻게 하지? 지금은 내가 강의로 벌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또 고객이 나를 찾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은 내 강의가 이렇게 팔리고 있지만 나보다 훨씬 또 강의 잘하는 또 다른 스타가 나타나면 나는 바로 밀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성대결절 이게 이제 한 달 치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가 무리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 달에 150시간 강의했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언제든지 이거 그만둬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물 들어올 때 놓쳐야겠구나. 할 수 있을 때 빨리 내가 언제까지 강의를 한다는 보장이 없구나. 그래서 그 다음 달에 150시간 강의하니까 다시 석 달 있다 성대결절 재발하고
이게 악순환이 실적 됐었어요. 150시간 강의. 150시간. 어떻게 해, 그거를. 그래서 네. 나중에 이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상담까지 받았던 게 조금 그러고 나서 제가 느꼈던 게 다른 책을 읽다가 느꼈던 건데 그 부의출처선이라는 책을 보면 네. 그 노동 일해서 버는 소득 말고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 네, 네, 네. 그 저도 생각했던 게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소득이 제로가 돼 버리니까 이게 너무 불안하구나.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들어오는 소득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그 시스템 수익을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그걸 만들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뭘 느꼈냐? 그럼 내가 언제 부자가 될 수 있냐? 제가 생각한 거였어요. 내가 손이 깨어서를 적어보는데 내가 최소한 한 달 살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얼마냐? 우리 네 식구가 살기 위해서 지금 쓰고 있는 비용들을 꼭 써야 되는 비용하고 약간 뭐 이렇게 코로나 위기가 오거나 막 이랬을 때 좀 사정이 안 좋을 때는 안 써도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 네. 부분에서 계속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돌아가는구나. 생각보다 금액이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저는 부자 방정식을 마지막에 세운 게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들어온 시스템 수익이 이 생계 비용을 넘어서야지 그게 부자 같다. 그러니까 시스템 수익이 생계 비용을 넘어선다는 건 내가 다음 달에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소득이 우리 네 식구가 살기에는 충분한 그러면 저는 그게 부자가 아닐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목표 자체를 돈을 얼마를 모으자 얼마를 쌓자가 아니라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시스템 수익을 만들어서 그게 내 생계 비용을 넘어서게 만들자. 그러고 나면 아 나는 그래도 아까 그런 불안이 없어지는 거. 내가 강의를 못 하더라도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내 식구들은 최소한 이런 것들이 생겨서 시스템 수익을 어떻게 만들까. 처음에 제가 그 생각을 하긴 했는데 시스템을 만들어야겠구나. 근데 내가 시스템 수익이 얼마지라고 그때 제로였거든요. 제 손님께한테 시스템 수익이 조금 강사료만 나온 거예요.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강의를 하지 않으면 들어온 소득이 하나도 없다. 그건 진짜 불안할 것 같다. 예. 정프로도 그런 거 좀 느끼잖아. 저요? 뭐 내가 방송을 안 한다면 집사람이 잘 하겠죠 뭐. 아니 정프로도 알고 나도 아는 사람 중에 방송인이 있어요. 네. 오늘도 좀 있으면 만날 거거든. 네. K본부 가서 그분은 하루에 방송을 10번 정도 해요. 네? 그래서 만나면 오늘 몇 개 했어요? 이게 인사야. 에이. 아 오늘 9개 밖에 못했어요. 그게 대답이고.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소위 말 고소득을 올리던 이렇게 뭐 프로 선수나 연예인들이나 되게 우리가 보기에는 막 잘 나갈 때 엄청 벌었다고 네네. 그러는데 지나고 나서 좀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벌었을 때 그걸 대부분 저도 사실 그랬었고 그러니까 써버리는 나를 위해서 아까 뭐 상을 준다고 써버리거나 이쪽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시스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 자산 쪽으로 넘겨놨어야 됐는데 그걸 안 했던 거죠. 네네네. 그래서 시스템 자산을 쌓아가지고 시스템 수익을 늘려가는 거 그래서 그 늘어나는 시스템 수익이 결국 생계비용을 넘어서게 만드는 게 네. 목표가 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아까 말한 GPS의 목표를 네. 재산 얼마로 설정하는 것보다 저는 그렇게 바꾸고 나니까 시스템 수익이 생계비용을 넘어서게 만드는 걸 목표로 해야겠다. 네. 그렇게 바꾸고 나니까 많은 것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고 지금 사람들이 저한테 제주도 가서 간다고 했을 때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네. 일은 어떻게 하고? 뭐 먹고 살려고? 근데 제 답이 사실은 그거였어요. 시스템 수익? 시스템 수익이 전 생계비용 그때 넘어선 상태가 됐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게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강의를 이제 하지 않아도 뭔가 돈을 벌기 위한 노동을 하지 않아도 그래도 이제 돌아가는 상태 그러면 내가 뭐 제주에 있든 뭐 발리에 있든 스위스에 있든 상관없이 나는 계속해서 시스템에서 돌아가면 수익이 들어오니까 나는 이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러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이제 놀자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뭐 지금 야 이제 우리는 파이어 조기 은퇴하면 조기 은퇴하고 그럼 뭐 경로당 가서 장기 두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도 내 인생인데 그래서 뭘 찾게 됐냐면 야 그럼 이제는 굳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그럼 뭘 하지? 뭘 해야 재밌지? 뭘 해야 의미가 있지? 어떤 일이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지? 그 생각 처음 한 것 같아요. 나 원래 뭐 좋아했지? 막 이런 거. 진짜 막 이상한 결론. 그러니까 제가
제주 가면서 오프라인 강의를 안 하겠다고 했던 게 오프라인 강의가 주는 보람도 분명히 있지만 네. 그때 너무 소진됐던 것 같아요. 100시간, 150시간 하면서 너무 소진이 돼버려가지고 와, 강의는 이제 막 그렇게 그 재미도 분명히 있지만 아 그거 제가 책에도 이제 그 얘기를 적었는데 그 질문은 좀 나쁜 질문 같아요. 당신 그 일 돈 안 줘도 할 거냐는 돈 안 주고도 할 거냐? 돈 안 줘도 그 일 할 거냐? 돈 안 주면 안 할 거 아니냐? 그러면 당신 돈 때문에 일하고 있네. 옛날에 이제 뭐 방송에서 누가 나와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딱 그 얘기를 하는데 전 듣는 순간 되게 좀 너무 잔인한 질문 아닌가? 돈 안 주면 안 하지. 저한테 뭐 당신 돈 안 줘도 책 쓸 거냐? 인세 하나도 없는데 책 쓸 거냐? 이러고 물어보면 뭐 왜? 그래서 그 질문은 그런 짓 안 하죠. 그렇죠. 그 질문 잔인한 것 같고 질문을 돈 때문에 책 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렇죠. 그것도 네. 돈 때문에 책 쓰는 건가? 그것도 아닌데. 씨, 이것도 아닌데. 돈 막 내 돈을 목적으로 했으면 차라리 책 쓰는 것보다 다른 거 하는 시간이 훨씬 더. 사실 책 쓰는 시간에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하는 게 훨씬 저한테 이익이거든요. 네, 그때 네. 처음 책 쓸 때 진짜 그랬어요. 네. 내가 책 쓰는데 두 달 동안 썼는데 두 달 동안 강의했으면 인세랑 비교 안 되는 소득이 들어오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질문을 제가 이제 그렇게 받 어떤 게 돈 안 줘도 그 일 할 거냐가 아니라 돈이 충분히 있어도 그 일을 할 거냐. 당신 돈이 지금 충분히 있어도 그 일을 할 거냐. 이 질문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돈이 충분히 있어도 오프라인 강의를 100시간씩 하는 거 이거 돈 충분히 있어도 안 해. 근데 책을 쓰는 거 저는 책을 쓰는 건 좀 재밌더라고요. 네. 제가 가진 생각 제가 뭐 깨달은 바 이런 것들 사람한테 전하는 거. 네. 그래서 아 책을 쓰는 건 내가 돈이 충분히 있어도 할 것 같아. 그래서 근데 책을 쓰는 건 제주도 가서도 할 수 있잖아. 네. 그렇지. 제주도 내려가서 책 쓰고 또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공부하고 또 깨달은 바를 사람한테 전달을 하고 이건 재밌기도 하고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뭘 최근에 느꼈냐면 제가 전에 한번 어디서 얘기했는데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그 보드게임 만들고 싶다가 튀어나와요. 보드게임을 만들고 싶다고요? 네. 팔려고? 보드게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무슨 돈이 되겠어요 사실은. 근데 왜 그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제 저희 아들하고 이제 막 놀 때 보드게임을 많이 하거든요. 네. 뭐 이렇게 아이패드 보여주고 이런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아이도 좋아하고 저도 재밌고 같이 즐길 수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네. 뭐 여러 가지 게임을 하다가 최근에는 막 모노폴리 이런 것도 해보니까 되게 재밌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투자를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싶은데 제가 드는 생각이 야 보드게임으로 투자를 어떻게 가르쳐볼 수 없을까? 이 생각이 들고 만약에 아이한테 보드게임으로 투자를 가르칠 수 있다면 내가 내 아들한테 이건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달을 하고 의미가 있는 일이 될 것 같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되게 게임 오락 이런 걸 되게 좋아했고 학교 다닐 때 그냥 어릴 때는 뭐 돈 욕구로 원래는 문방구에서 막 이렇게 주사위 게임 사야 되는데 네. 연습장에다 펼쳐놓고 막 그려놓고 막 이런 것들 막 많이 했었거든요. 아 직접 만드셨어요? 예, 직접 안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뭐 주사위 게임 같은 거 만들어보고 보드 게임 만들어보고 어릴 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있었어, 반에. 네, 네. 맞아요. 아, 게임을 자기가 만들어서. 아니 그 게임이라고 할 수는 없지 그냥. 예, 네, 막 이렇게 야바이판 만들어놓기도 하고 그런 막 그런 거 있었어요. 건너뛰기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네. 제가 대학 다닐 때도 다시 생각 대학 다닐 때 제가 회계사 시험을 한번 이렇게 바로 합격한 게 아니라 두 번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지금 두 번 떨어지고 뭐 벼랑 끝에서 붙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못 붙으면 내 인생은 이제 뭐 이게 좀 회복이 안 되는 상태까지 갔을 때 그때 가고 있던 게 뭐였냐 만약 이번에 떨어지면 나는 미련 없이 회계 쪽 일은 버린다. 괜히 예전에 제가 봤던 회계사 시험 자꾸 떨어진 다음에 회계팀 가가지고 일하면서 계속 회계사 그때 하나만 더 맞았으면 내가 지금 감사를 받는 게 아니라 저 어린 저 회계사처럼 감사를 왔을 텐데 이 미련이 계속 남아 계신 선배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나 회계사님 떨어지면 과감히 좋고 나 게임에서 들어가고 싶다. IT 쪽에 들어가가지고 게임을 만들어보고 싶다 이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이제 와서 제가 이제 게임 회사를 만들기는 그런데 잠깐 보드 게임은 만들어서 요새 크라우드 펀딩 이런 게 되니까 내가 아들하고 얘한테 투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보드게임을 만들었다가 그걸 크라우드펀딩 해가지고 또 해보고 재밌겠는데 그 돈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재밌겠고 이건 뭐 돈이 충분히 있어서 하고 싶은 일이네. 아 나 원래 이 일을 좋아했구나. 돈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하고 얘기는 하지만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 표정에서 읽혔어. 오히려 그런 걸로 덤비면 제가 보기엔 오히려 성공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급하지 않으니까 아까 뭐 다른
그걸 네네. 하면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나 이걸로 꼭 언제까지 해가지고 얼마 당장 생계를 맞아요. 유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좋은 작품이 나올 때까지 내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고 나는 이게 진짜 의미 있는 작품이 나와야 된다 생각하고 하게 되니까 네. 그래서 훨씬 좋은 결과물을 역으로 만들 수 있는 것 같고 야, 오늘 책과 함께인데 책 얘기보다는 거의 뭐 우리 사경윤 기사님의 인생 얘기가 많이 듣는 것 같긴 한데 자, 그러면 결국 아까 말씀하신 그 시스템 수익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뭔가 나에게 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시스템 수익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데 결국 이제 시스템 수익이라는 게 뭐 조금만 말 바꾸면 이제 불로 소득 그렇죠 일 안 하고도 이제 놀고 먹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그렇게 보면 이게 이렇게 썩 추천할 만한 일인가 뭐 이런 생각도 잠깐 들기도 하고요 그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약간 그 불로소득이라는 어감이 주는 게 되게 이제 안 좋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비도덕적이고 그 불로소득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것들이 저는 조금 그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니야 그건 우리가 속해 있는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자체가 네. 자본에 대해서도 대가를 인정을 하겠다 그 전에는 그 노동을 해야지 같이 뭔가 노동을 해야지 거기에 대해 대가를 나눠 가졌는데 너는 노동에 참가하지 않고 누가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비유를 들었는데 전부 우리 돌도끼 나가 들고 넷이서 나가가지고 돌도끼로 토끼를 잡는데 넷이서 돌도끼도 여덟 마리 잡았으니까 두 마리씩 나눠 가지자 이게 예전의 사회였다면 지금은 세 명이서 돌도끼를 던지지 않고 제가 총을 사가지고 한 자루씩 지워주는 거죠 대신 나는 사냥은 안 나가고 근데 셋이서 총을 가지고 사냥을 훨씬 많이 잡을 테니까 네. 그래서 돌도끼 넷이 던졌을 때 여덟 마리를 잡았는데 셋이 총 쏘니까 30마리 잡더라 그러면 우리 나누자. 뭐 다섯 마리씩 가져가고 내가 열다섯 마리 가져가겠다. 이게 자본을 제공한 얘한테도 대가를 주겠다는 자본주의잖아요. 죄다 근데 총 나눠줄 생각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손은 그거 걱정하지 되고? 마세요. 아 걱정할 필요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얘기하고 있죠. 손은 누가 키우냐. 전부 불로소득 뭐 쫓아다니면 네. 시스템 수익만 쫓아다니면 손은 누가 키우냐. 제가 이 얘기를 언제 그런 얘기 언제 했었냐 보면요. 네. 우리 1차 산업에서 2차 농경에서 이게 제조로 넘어갈 때 네. 농사 안 짓고 전부 서울의 공장에 취직하러 갔을 때 아, 쌀은 누가 만들 거냐 농사는 누가 짓냐 그때 나왔던 얘기가 손은 누가 키우냐 전부 이 젊은 애들이 농사는 안 짓겠다 그러고 서울에 취직하고 공장 가면 농사는 누가 짓냐 니들이 결국 농사를 지어야지 누군가 농사를 지어야지 쌀을 먹을 수 있을 텐데 얘기를 했었고 2차 산업, 3차 산업 사람들이 제조업 기피하고 서비스업만 가겠다 뭐 이렇게 판검사만 되겠다 했을 때 야 그럼 너 가서 유통하고 서비스 하겠다 물건이 안 만들어지면 어떻게 만들어. 유통하냐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걱정이 없었고 지금 딱 무슨 느낌이냐면 아까 말씀하신 전부 불로소득을 추구하면 일은 누가 하냐 네.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가는 거냐 생각이 들어요 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우리가 하던 그 노동이나 좀 지적노동까지도 네. 대신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야 불로소득만 쫓아다니면 일은 누가 해 근데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거기에 빨리 우리는 최소한 그 사회까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빠른 전환이 이루어질 것 같고 제 자식 세대에서는 그게 빨리 오지 않겠냐 네네. 그래서 내 자식은 최소한 시스템 수익이 없다면 조금 곤란한 상황에 빠질 것 같다 오히려 네. 그래서 빨리 전환을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뭐 그 시스템 수익은 사실 누구나 다 갖고 싶긴 하죠. 근데 뭐 말 그대로 뭐 시스템 수익이라는 게 그냥 주식에 돈 넣는다고 무조건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걔는 굉장히 위험하니까. 그럼 결국은 이제 그 비싼 건물 사서 월세 받는 거 외에는 사실 시스템 수익이랄 게 뭐 내가 작곡가도 아니고 네. 거의 뭐 그거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저도 처음에는 와 이게 시스템 수익이 어떻게 이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네. 안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네. 안 보였는데 근데 자꾸 이게 보니까 잠깐만 이거 시스템 수익인데 하고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가장 쉽게 말하면 사실 은행 이자가 시스템 수익이거든요. 그 은행 이자라는 게 내가 은행에 돈을 맡겨놓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계속해서 때가 되면 이자를 그렇죠. 꽂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수익인데 문제는 이 시스템 수익률이 너무 낮다는 거죠. 이자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자율이 10% 12%일 때는 고민 없이 그냥 은행에 넣어놓으면 예금이다 시스템 수익이 대주니까 그때는 그래서 어디에 투자할지 말지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아껴라 모아서 예금해라 10%씩 주니까
그러면 부자가 됐는데 이제는 그 금리가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1%짜리 시스템 수익이 돼버린 예금 가지고는 그걸로 내 생계 비용을 넘어서려면 뭐 진짜 뭐 몇십억, 100억을 은행에 맡겨야지 가능한 네. 거니까. 그래서 뭘 찾아야 되는 그것보다 시스템 수익률이 높은 것들. 말씀하신 부동산. 네. 부동산 투자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이 한 5%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5% 정도 시스템 수익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피스텔이 됐든 부동산이든 투자를 하려고 하면 자금이 좀 필요하니까. 목돈이 들어가지. 목돈이 최소한 뭐 천 단위 이상이 있어야 되니까. 천 단위 들어가면 또 어린 돈이 같은데. 억 단위 이상 들어가. 네. 그것도 생각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저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도 저도 부동산 저는 부동산 가지고 시스템 수익 아직 부동산 쪽 시스템 수익이 없는데 저도 부동산 최소 억 단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건 꼭 억 단위가 아니어도 가능한 부동산이 있다. 시스템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뭐 그러니까 갭은 이제 투자가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경매로 도전해 보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꼭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 뭐 억 단위가 필요한데 지방에도 분명히 여러 가지 부동산들이 있고 네네. 지금 오피스텔 수익률 따져보면 서울보다 수익률 높게 나오는 지방들이 있거든요. 예, 지방이 또 높게 나오는데 이게 우리는 그냥 뭐 단순히 부동산 투자 자산으로 보면 이 가격이 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야 지방이 오르겠어? 이 생각 때문에 좀 서울에 집중이 돼 있고 서울은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 아파트 임대 수익률이 지금 시스템 자산으로 보면 별로 매력이 없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방에는 은근히 매력 있는 것도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어쨌거나 뭐 천만 원 단위 필요하니까 네네. 근데 그것보다 좀 작게 볼 수 있는 게 그래서 이게 뭐가 보였냐면 자산을 볼 때 저는 그러니까 부동산이냐 주식이냐로 보이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시스템 자산이냐 쉽게 말하면 이걸 사려면 꼬박꼬박 돈이 들어온 자산이냐 아니면 투자 자산이냐 그러니까 투자 자산은 내가 샀는데 가격이 올라야지 내가 수익을 내는 가격이 떨어지면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그래서 시스템 자산이냐 투자 자산이냐 이 관점에서 보게 되고 네. 부동산도 부동산이냐 주식이냐가 아니라 부동산도 내가 사가지고 전세로 부동산을 전세를 끼고 사면 이건 투자 자산이 되는 거고 전세를 끼고 사면 나한테 다달이 들어오는 소득은 없으니까 대신에 네. 4억짜리 아파트를 전세 3억 끼고 사면 내 돈 1억 투자해가지고 이게 1억 오르면 네. 그러면 전세금 돌려주고 내가 100% 수익 내겠다 이 갭 투자라는 그러니까 전세는 일종의 갭 투자가 돼서 투자 자산이 되는 거고 네. 내가 아파트를 사서 월세를 주면 이건 꼬박꼬박 이걸 사놓으면 월세가 되는 시스템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월세로 부동산을 구입할 거냐 네. 전세로 구입할 거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월세를 주는 부동산에 전 좀 더 매력이 느껴지고 주식도 우리가 보통 주식은 이제 투자 자산 주식을 사가지고 주가가 올라야지 네. 그래야지 처분해가지고 차익을 챙기지만 주가가 떨어지면 손실이 나는 투자 자산으로 대부분 보이는데 네. 주식을 시스템 자산으로 만들 수 있어요. 주식을 뭐 배당? 그렇죠. 배당도 투자는 일종의 시스템 자산에 대한 투자가 되는 거죠. 이 자산을 사놓으면 이 주식을 사놓으면 주가가 떨어지도 오르든 상관없이 여기서 꼬박꼬박 배당이 얼마씩 나와.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작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 자산이 저는 그러니까 나중에는 부동산으로 가는 게 좋지만 부동산 가기 전에 과도기에서는 배당주들이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식을 투자 자산으로 접근을 하면 이 가격이 오르면 이 떨어지면 손해 하니까 좀 불안하고 떨어질까 봐 불안하잖아요 지금. 근데 주식을 시스템 자산으로 접근을 하면 네네. 예를 들어서 제가 책에도 썼던 게 우리 은행 주식이 그 은행에 내가 예금을 맡기면 이자를 1%대 주는데 네. 은행주들 배당 수익률이 지금 얼마인지 다 3% 4%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 내가 예금을 지금은 주가가 떨어지니까 오히려 더 늘어나는 네네네. 거예요. 근데 작년에 3% 4% 준다고 샀는데 네. 주가가 한 30% 빠져버리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관점에서 갈 때는 시스템 자산을 갈 때는 철저하게 시스템 수익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주가 빠지는 거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내가 노리는 건 저 자산을 늘리는 게 아니라 내 시스템 수익, 예를 들어서 나는 시스템 수익 100만 원을 만들 거야. 근데 은행 주식을 사면 이걸 사면 야, 1년에 배당 만 원 나오는 게 어느 정도 사면 만 원 나와. 아. 어느 정도 사면 2만 원 나와. 그러면 모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 이거 한 주 살 때마다 시스템 수익이 얼마씩 생기니까 나는 결국 은행 주식 몇 주를 사는 게 내 목표야. 그래서 은행 주식이 얼마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개수로 접근을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런 거는 이제 좀 계좌 관리를 따로 하는 게 좋겠다, 그죠? 네. 네. 그래서 아, 제가 포트폴리오 나눠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가격 안 열어보면 되잖아. 연말에 한번, 아 연초에 요즘 좀. 요즘 배당 수익 요즘 네. 집에 가면 이제 뭐 편지 오더라. 배당금 얼마 입금됐다. 이런 딱 네. 시즌이거든. 아 그때만 보는 거지. 주가는 가끔 보고 그건 되잖아. 그게 우리나라도 이렇게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주식 배당주가 시스템 자산으로 봤을 때 좀 불리한 점은 뭐냐면. 월세는 부동산 월세는 다달이 꼬박꼬박 나오는데 네. 배당 1년에 한 번 나오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아까 말하는데 생계비용 충당하려고 그러면 보릿고개가 생겨요. 그러니까 3, 4월에 이렇게 1년치 배당 받아놓은 걸로 1년을 이제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네네네. 좀 빨리 떨어지고 보릿고개가 생길 수 있는데 1년치 생활비만 먼저 있으면 되잖아요. 그게 1년치 생활비 쌓아놨는데 초기에는 조금 여유롭게 써버리는 경우가 딱 10, 나누기 10에 써야 되는데 이게 좀 오바돼서 쓰더라도 나중에 죽였을지 9개월째 뭔 일 생긴다니까 보릿고개 생긴다 그죠 그래서 고장이 난다든가 뭐가 좋냐면 이렇게 되면 좋은 거죠 주식인데 배당을 매달 준다면 어떨까 매달? 예. 그런 건 없는데 분기 배당은 있어 내가 주식을 샀더니 배당을 매달 주더라 예. 있어요 뭐예요? 미국 주식 중에는 매달 주는 배당 아, 주는 주식. 것들이 있거든요 그냥 뭐 조삼모사 잘라주는 거 아니에요? 네, 잘라주는 거긴 한데 어쨌거나 아 그럼 내가 저 주식을 사놓으면 한 달에 얼마씩 배당이 들어와 그거 모아간다 개념이거든요 그거 중간에서 장사해보일까? 아니 그거잖아요 그 나는 1년에 한 번만 받고 굳이 원하시면 제가 12달에 잘라드리겠습니다 어, 그것도 깡 어. 그러니까 깡이지 일종의 그치 보릿고개 안 오게 강제로 그리고 괜찮은데? 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사실 매달 배당을 주는 주식은 미국이 대부분 리츠 주식들이거든요. 그래서 배당률이 막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도 분기 배당 주식 있잖아요. 있죠. 삼성전자. 우리 지금 대표적인 삼성전자. 전 삼성전자 가지고 매력 중에 하나가 분기 배당 그렇죠. 매력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연배당이 대부분이고 중간 배당 하는 거 있지만 분기 배당 하는 종목은 제가 한 10종목이지만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근데 미국은 분기 배당하는 종목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대부분이지. 대부분 분기 배당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분기 배당한 주식들이 배당하는 월이 3,6,9,10이 아니거든요. 누구는 3,6,9,10에 배당을 하고 아. 누구는 2,5,8,11에 배당하고 아. 누구는 1,4,7,11에 배당. 아, 그럼 매달 나올 수 있겠네. 1월 배당주, 2월 배당주, 3월 배당주 하나씩 사놓으면 그러면 주식 3개 사놓은 걸로 매달 내 통장에 배당이 꽂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그게 미국 배당주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달러 자산 이거 달러로 들어오거든요. 네네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달러 주식이라는 게 무슨 매력이 있냐면 그러니까 금융위기나 이런 게 왔을 때 환율이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그러니까 누가 미국 제가 이제 그 서승용 씨가 그때 제가 강의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미국 배당주 투자지도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말씀하셨던 게 저, 오, 진짜 저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던 게 우리는 막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주식에 투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가치 투자자들이 미국은 가치 투자가 통하는데 한국은 안 통한다. 이번 사태 있기 전까지 미국 주식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봐 미국은 이러니까 가치 투자할 수 있지라고 하는데 금리 하셨던 말 중에 미국에 태어나서 미국 주식에 투자한 사람보다 한국에 태어나서 미국 주식에 투자한 사람이 더 좋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온 것 같아 미국 주식도 2008년에는 난리가 났는데 네. 만약 2008년에 미국 주식에 투자했던 한국 투자자들은 달러 가격이 이렇게 됐지만 환율이 올라가지고 1,000원 하던지 1,400원이 돼버렸기 때문에 미국 투자자들은 50% 손실을 봤지만 한국 투자자들은 한국에서 미국 주식 투자한 사람들은 원화로 환산하고 나면 20% 손실밖에 안 맞아. 봤다. 네. 그런 매력들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미국 배당주들을 모아가는 것도 되게 좋다고 봅니다. 네. 아, 그러고 보니까 한 10억을 예를 들어 그런 배당주에 투자하면 한 5%라고 예를 들어 좀 괜찮은 네. 5%짜리라고 치면 네. 1년에 한 5천만 원은 그쵸. 생활비로 거의 뭐 충분할 거 아니에요. 1년에 5천만 원 정도면 나쁘지 않네. 5%는 잘 안 나와요. 우리나라 배당 수익률이 5% 안 나와요. 아, 지금 그래요? 평균 배당 수익률이 한 2% 되지. 2%.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요. 제가 책에다 소개했던 것 중에 미국에 그 고정 배당 우선주가 있어요. 고정 배당 우선주. 아, 미국의 우선주는요. 고정 배당 네. 우선주는 배당률이 정해져 있어. 네. 그래서 거의 채권이에요, 이게. 네. 거의 채권처럼. 지금 JP모건이 발행한 미국 고정 배당 우선주가 배당률이 4.7% 정도 돼요. 그러니까 주가 빠지면 그거 배당률 엄청 높아지죠. 제가 그 지난달에 샀던 게
그게 주가가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 배당이 얼마 될지 좀 예측하기 힘든데 미국 고정배당 우선주는 그러니까 JP모건 은행에 발행한 고정배당 우선주 거의 채권에 가까워가지고 맞아요. 픽스돼 있다니까 배당률이. 배당 그 만약에 미국에서는 일반 보통주에 대해서도 배당을 못한다 그러면 되게 안 좋은 신호거든요. CEO를 잘라야 되냐? 왜 주식회사 상장된 주식회사 배당을 안 해줘? 이 난리가 나는데 근데 보통주에 배당을 해주려면 우선주에 배당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주에 배당이 안 나가는 경우는 뭐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그게 네. 지금 달러로 4.75 작년에 6%였다 최근 금지가 낮아져가지고 4.75%로가 발행이 됐거든요. 그 미국 고정 배당 우선주가 달러로 4.7% 이상을 주는 시스템 자산인 거죠. 아. 그게 그래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제가 그걸 회사 계정으로 샀었거든요. 네, 네. 아 주식인데 이게 한번 주식 가치가 아는 거야. 맞아. 채권 느낌. 채권 채권. 근데 꼬박꼬박 나오는. 이 원주가 빠지니까 우선주도 같이 빠져버리잖아. 그러니까 와 이게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더라고. 아 그래요. 네. 이게 원래 은행 우선주를 샀었지. 대부분 액면이 25달러고 그래서 네. 25달러에서 거래가 되거든요. 지난달에 20달러로 한번 그러니까. 확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20달러에 좀 걸어서 샀거든요. 그러니까 25달러일 때 뭐 4.75%지만 20달러가 돼버리면 배당률이 훨씬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쌀 때 잘 사면 괜찮겠네요. 평소에 봐뒀다가 그런 것들 그러니까 모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네.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주 사가지고 떨어지면 야 배당 5% 먹으려고 샀다가 25달러에서 20달러 떨어져 버렸잖아. 저 더 샀다니까요. 안 팔면 되니까. 어차피 25달러 이게 뭐가 있냐면 얘들 내가 지금 노리는 거 이걸 팔아가지고 뭘 생기겠다는 게 아니라 다달이 주는 그 연 5% 배당 이걸 챙기겠다는 네네네네. 거니까. 그래서 5%씩 계속 들어와줘요. 액면가 항상 회계예요. 액면가로. 그 뭘로 돈 버는 회사였어요 그런 게? 아까 은행주. 미국에서 제일 큰 그러니까 JP모건이 우선주 배당을 못 해줄 상황이다 그러면 아마 한국은 난리가 난 상황이다. 아, 그래서 배당주도 안전한 거 골라야지. 네. 그래도 미국의 은행 가중에 가장 존경받고 가장 실력이 있다는 제이미 다이먼이 배당을 약속한 거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 JP모건의 우선주의 고정 배당 우선주의 배당이 스킵됐다. 그러면 그 금융위기예요, 거의. 그렇죠. 금융위기 때 어떤 자산도 멀쩡하지 못한 네, 금융위기 때 배당 줬다니까. 아. 이자예요, 이자. 네.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시스템 자산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우리 사경 회계사님의 이제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뭐 또 다 하시면 또 책 살 이유가 없어지니까요. 책 내용은 요 정도 좀 정리하고. 책은 이미 충분히 많이 팔리고 있으니까 빼먹자 우리가. 책은 충분히 많이 팔리고 있은. 아 그래도 뭐 그럼요. 아니, 또 발표하셔야죠. 출판사장님 또 화내겠지. 네. 그러면 우리 저 독자분들 혹은 뭐 시청자분들 또 청취자분들께 끝으로 요 말씀만은 내가 좀 전하고 싶다는 말씀 있으시면 어떤 말씀? 저는 이걸 깨닫고 야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내가 여태까지 내가 뭐 회계범이 회계사였지만 사실 뭐 이렇게 뭐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 못했고 그다음에 또 되게 고소득을 올리는 뭐 스타 강사 그때 뭐 이미 증권가에서는 뭐 일타 강사 얘기를 들었었지만 그래서 소득을 높였지만 그때도 막 좀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한 달에 막 150시간씩 강의하면서 되게 이렇게 했는데 뒤늦게 아 지금 이게 내가 강의를 해가지고 내 몸값을 높이고 이 노동소득을 높일 게 아니라 시스템 수익을 만들었어야 됐구나. 그래서 그런 근데 야 찾아보니까 연 5% 6%가 나오는 시스템 자산들이 있네. 저게 아까 말한 대로 10억 넣어놓으면 1년 5천만 원 나오겠구나. 20억 넣어놓으면 얼마 나오겠구나. 막 이 생각이 드는데 야 근데 지금까지 돈을 거기다 넣었으면 나는 이제는 은퇴를 해도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이제부터 모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스템 수익을 그때 보니까 시스템 수익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시스템 수익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그때 하루는 이제 강의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샤워하다가 욕조에서 막 좀 펑펑 울었어요. 이게 막 그날따라 좀 강의가 좀 힘든 강의를 좀 했거든요. 사람들이 막 듣기 싫은데 와 있는 느낌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가서 앉아있고 막 이럴 때 있어요. 좀 뭔가 오늘 그날 장도 안 좋았는데 끝나고 강의 들으려고 하니까 뭐 장도 안 좋은데 뭐 나는 근데 또 강의를 해야 되니까 벽 보고 외친 느낌 막 받고 막 이러면서 집에 와가지고 샤워하는데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지? 내가 이거 10년 전에 깨닫고 10년 동안 시스템 자산을 모아왔다면 지금쯤 되게 경제적인 자유가 없을 텐데 왜 그걸 몰랐을까? 이제부터 언제 쌓지? 막 이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막 꼴꼴이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와이프가 네. 밖에서 막 이제 소리가 들리니까 왜 그래?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아마 뭐 이렇게 책을 읽거나 방송을 들으신 분 중에 뭐 그런 저 제 연배에 이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 맞아 나도 저게 고민이었고 아 저 방법이 있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걸 흘리고 나서 이제 몇 년 뒤에 어쨌거나 이제 좀 했거든요. 네.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옛날에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옛날에는 50이면 55, 60이면 은퇴를 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 뒤에 한참 또 남았잖아요. 많이 남았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으로 지금이라도 안 게 다행인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없이 그냥 내가 50에 은퇴를 맞았다면 다시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런 시스템 수익이 없다면 내 노후에 그래도 200만 원, 300만 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시스템 수익으로 그때부터 200, 300을 어떻게 못 만들면 계속해서 이제 60, 70이 돼도 월 200, 300 벌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지금이라도 이제 해가지고 완전히 경제적 자유는 달성을 못 하더라도 한 50, 100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원래는 한 달에 200 벌었어야 됐는데 그래도 한 달에 100까지 시스템 수익을 만들어 놨으니까 100만 추가로 벌면 되네. 그렇지. 60살에 한 달에 200을 벌어야 되는 경우라 한 달에 100만 벌어도 괜찮은 경우는 되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200을 벌어야 된다고 하면 뭔가 막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한 달에 100 정도야 아 뭐 어떻게든 뭐 어떻게 뭐 애들을 뭐 관광 안내를 하다거나 내가 젊었을 때 배웠던 걸 가지고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도 할 수 파트타임으로 해가지고 네네네. 즐기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모아 가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멋진 말이다 시스템 소득. 아 근데 제주도로 이사 간 상태에서 서울에 와서 이 방송을 하니까 혹시 더 많이 와닿는다. 네. 그 전에 서울에서 막 강의 내가 전화하면 어디에요? 아 쉬는 시간이 이럴 때는 내가 안 하다 그 솔직히 하스틸 강의하고 있는데 저 아저씨 그러고 있는데 지금 딱 내려놓고 내가 그때 겨울 강의 때 현장에서 했잖아. 사연에서 꼭 가야 됩니다. 이거 마지막 강의라고 해서 또 이거 이렇게 인기 끈다고 서울에서 스테이하고 1년만 더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거의 광고나다시피 뭐 본인도 가려고 그랬지만 네네. 예, 그래서 예, 제가 지금 머릿속에 아주 섬광처럼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좀 생각이 났어요. 또 불안해. 근데 지금은 얘기 안 하고 예? 제주도에 있는 사경인 회계사와 우리 이 투자자 네. 특별히 사경인 회계사의 그 주식 투자 아카데미를 예? 청취 시청하거나 하시려는 분들과의 어떻게 내가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아이디어 생각났는데 그것도 혼자 막 발표하면 좀 예의가 아니니까 네. 그 방송 끝나고 잠깐 봅시다. 네. 네. 자. 오늘 시스템 소득이라고 하는 게요. 네. 우리는 불로 소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노동을 시키고 싶어 하시는 건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네. 누군가가 시스템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트라이하는 그 과정, 처음에 쌓던 과정, 또는 누군가가 이미 완성된 시스템 소득을 갖고 가는 그 시스템, 네.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자리예요. 그 아무도 시스템 소득을 맞습니다.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나는 내가 먹고 살 것만 먹고 살 거야. 나의 노동으로. 모두가 노동만 한다면. 나도 생각하면 세상은 지옥이에요. 돌도끼 던져야 되는 거. 그런 거죠. 사경인 회계사가 시스템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방송 강의를 하든 뭘 하든 그거 만드는 과정이니까 이런저런 도와주는 사람도 생기고 네. 일자리가 만들어지죠. 그냥 난 강의만 계속 할래 그랬으면 혼자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이 책을 보시면 아마 그 시스템 소득에 대한 뭐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 사례와 함께 네. 보실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불로 소득을 찬양하자. 그게 누군가에는 일자리다. 많은 사람들이 불로 소득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는 과정에서 네. 임금도 올라가고 일자리도 만들어진다. 뭐 그럴 수도 그런 있겠네요. 욕심 없으면 월급 안 나오는. 네. 자, 그러면 이 책으로 나머지 내용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진짜 부자 가짜 부자라는 책을 최근에 내셔서 아마 이거 방송 나갈 때쯤엔 한 7세쯤 아마 가셨을 것 같은 우리와 매우 친한 1, 2, 3% 아닌 4%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사경일 회계사님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조만간 다시 저희와 함께 또 방송 한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